벌크 폭발에 역대급 수상소감으로 꼽히고 있는 어제자 김남주. JTBC 백상예술대상.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카리스마 넘치는 면모로 문 여성의 롤모델로 떠오른 김남주가 수상 소감에서도 그 매력을 가감 없이 발휘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배우 김남주는 이날 김선아와 김희선, 이보영, 신혜선 등을 제치고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김남주는 지난 2월 JTBC 드라마 미스티에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뉴스 앵커 고혜란 역으로 열연했다.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연기를 통해 전례 없이 냉철한 여성 주인공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최고의 배우란 찬사를 받았다. JTBC 백상예술대상. 이름이 호명된 김남주는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윽고 마이크 앞에 서서 배우로서 가진 게 없는 저에게 고혜란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진과 팬, 가족에게 공을 돌리며 눈물을 애써 참아내기도 했다. 특히 수상 소감의 마무리 멘트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눈시울을 붉히던 김남주는 돌연 미소를 짓더니 저 김남주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연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극중 자신이 맡았던 앵커 고혜란의 대사를 인용 멋진 소감을 남겼다. 제1TBC 백상예술대상. 무대를 지켜보던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걸크러시란 단어가 없었을 때부터 여성들에게 하나의 키워드 역할을 했던 배우 김남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차별을 뚫고 정상입까지 선 냉철하고 고혹적인 인물 고혜라는 그런 김남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캐릭터였다. 고혜란, 동시에 김남주는 수상소감 마지막까지 강렬하고 진취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